여덟 번째 바로 만나볼까요? 자 여기 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야 우리 소방관님은 진짜 지루합니다. 끝까지 손 들고 있어요. 대단하십니다. 야 소방관님도 계시고 아 잠깐 저 뒤쪽에 양갈래 머리 따신 분 한 소절 불러주실래요? 오늘 밤 바라보이 모시겠습니다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는 광주에서 온 곽주원입니다. 야, 평소에 어떤 곡 좋아하세요 그러면? 저는 방금 불렀던 R&B? 네 R&B. 오, 오늘도 그거 부르실 거고 네. 어떤 곡이요? 저 김건모의 서울의 달. 와, 김건모의 서울의 달. 어, 이 노래 어려운 노래인데 이 노래 나 너무 좋아하는데. 자 서울의 달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밤 바다 저 달이 너무 초라해. 너도 나처럼 외로워.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. 텅 빈 방 안에 누워 이 생각 저런 생각에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랑도 떠나가 버리고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거니 바꿔니 이 밤이 가는구나. 오늘 밤 바라보이 저 달이 너무 초라해.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. 두배 따라따이 다다이 다다다이 두피다다다이 라라라라라이 두피다다다이 다다다이 다다라라라라이 두피다라라라라라라이 텅 빈 가슴 안고 감사합니다. 야 몇 점일지 기대됩니다. 진짜 그냥 신나게 즐겁게 하시네요 노래를. 와 과연 점수 보여주세요. 우와 대박이다. 78년생. 아 이야 78점 맞으셨습니다. 78점입니다. 야, 너무 아쉽습니다. 아, 잘하셨는데 좀 짜네요. 더위를 먹었나 봐요 이 친구가. 너무 짠데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간주 때 네. 제가 봤을 때 스케 때문에 지금 점수가 조금 맞아요. 부여가 안 된 것 같습니다. 일단 프리하게 취임새를 넣으면 얘가 좀 인식을 이상하게 해요. 그러니까요. 다른 노래 하나 싶어서 예. 아쉽습니다만 잠깐만요. 네. 아니 누님 기분 어떠세요? 아니 너무 잘하셨는데 예. 진짜 짜네요 마스터님이.